아파르치첸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묵은 해가 가고 2022년 새로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 올해는 이민년이라고 하는데요. 이민년은 호랑이 중에서도 검은 호랑이 해라고 합니다. 검은 호랑이는 강력한 강인함, 도전정신, 열정과 독립성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올해는 힘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 고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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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날은 오늘이네요 많이 받으세요. 까치까치 설날에 보면 더 재밌는 일곱 도룡네의 재밌는 게임 속으로 보고 시행하겠습니다. 둘러보자 하겠습니다. 전하! 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전하! 미안하다. 이렇게 살짝 새소리가 들어가니 딱 사금 느낌이 들죠? 묵나꽃이 피었습니다. 설날 버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 이거 아니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 이거 아니야? 이렇게 인사를 하니 참 좋구나. 스님 마그가 마다저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천하 빨리 해주십사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 잠깐만 잠깐만. 아 뭐 잠깐만요 형. 좀 시간 끌려고 힘들어. 이런 자세를 보고 또 상대팀에선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어 잠깐만. 아 윤기야 잠깐만. 아 힘들다니까. 여기서 베풀면 다 이따 그대로 돌아갑니다. 저는 착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야 종규 잘한다. 어 다리 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야 남주야 좀 움직여라. 나 망구석이야. 안전하게 망구석 작전을 쓰다 딱 걸려버렸나요? 삐뽀 해줘요? 한번 해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좀 쉬자. 야. 아 힘들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야. 어떻게 저런 자세. 어 야 잠깐만. 야. 아니. 현란한 비보의 기술을 보여주다 길게 뻗은 자세에서 딱 멈춰버린 정국. 이런 순간에 그냥 또 넘어갈 수 없겠죠? 이 조각상은 어떤 조각상인가? 아, 봐봐, 나도 조각상. 두들거리는 거 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힘들어. 어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준비돼서, 정화 준비돼서. 비 바로 등 뒤까지 바짝 붙어버린 정국. 한 끗 차이로 결론이 날 것 같은데요. 과연 비와 정국 중 누가 잡히게 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 걸렸다. 아! 재밌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야, 뛸라는 의지라도 좀 보여라. 뭐야, 이긴 거야, 우리? 다음 술래는 정국입니다. 멈출 때 흔들리지 않고 잘 버티는 게 이 묵나꽃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키포인트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야 지금 태형이 위험했다. 태형이 지금 힘든 자세야. 무릎이 뛰어져 있거든. 굉장히 힘든 자세야. 무릎이 닿는 순간 자네는 아웃일지. 태형이놈! 태형이놈! 성운이 망득하옵니다. 성운이 망득하옵니다. 급하니까 태태어 급하게 나오는 비. 이런 순간들 너무 귀엽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혼자 생각하자네. 이제 웨이브 들어갈 거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쿠 짐, 뒤로 넘어가기 1부 직전이네요. 어, 움직였다, 움직였다. 아니, 안 움직였어. 아, 움직였다, 아니. 아, 이거 누구만 받아주시지요. 다시 원점으로 가세요. 전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요! 요! 상관은 이상한 데가 썼잖아. 자, 엎드리셔야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야, 얼떨결에 막내에게 공손한 절을 하게 되는 진영과 시가영. 형라인에 공손한 정수리를 자주 볼 수 있는 게 아닌데 정국이도 그냥 안 넘어갑니다. 이거 바로구만. 올해 나이가 몇이니? 27입니다. 27살 때의 석진이었습니다. 셋요요 어, 걔가 혼자 움직인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 자 이제 어제 많이 왔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와, 정국이도 진영이에게 잡히기 일부 직전이네요. 은근히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요, 이야 이 자세 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태태는 이 미역귀 자세에서 하필 딱 걸려버려 결국 잡혀버렸네요.
다음은 한복이 잘 어울리는 남자 슈가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두 명 나와. 두 명. 아, 요렇게 하면 아까 다 걸렸어요. 요렇게 하면 아까 다 걸렸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계속 걸려, 김남준. 아까 망구석에 이어 이번엔 새처럼한 포즈의 남준. 너무 조시는 순간에 딱 걸려버렸는데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김남준, 너 진짜 걸렸다 이번에. 진짜 오빠 아까 뒤로 가. 진짜 그거 양심 없는 거야 진짜. 이 자세 진짜 힘들겠다 정국이. 나 지금 발끝으로 서 있다. 아 이거 아 대박인데? 아 이거 참. 아 빨리 빨리. 정말 발끝으로 서 있는 정국. 어떻게 이런 자세가 나올 수 있죠? 이런 절묘한 순간은 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법. 사진으로 저장하겠다는 형아들. 사진 찍자. 신기하다. 아 빨리 빨리. 핸드폰 들고 와봐. 야. 무궁화꽃 피었습니다. 무궁화꽃 피었습니다. 뭐요? 아 일단 무궁화꽃 안 폈구나. 그래, 내가 원점으로 돌아갈게. 어, 무궁화 안 폈어. 미안하다. 봐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잠시만요. 여기를 보세요. 진짜 찍고 있어 저는. 내셔널 비오그래픽. 다들 기회만 있으면 이런 순간을 그냥 안 넘어갑니다. 오늘은 똑같이 해준다. 그대로 똑같이 해준다는 홉 다람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인가요? 오늘은 똑같이 해준다. 이번엔 지민이 슬레가 되었습니다. 마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아 정확하게 갑니다. 찍어줘. 아, 이거. 호비는 아까 당한 그대로 시원하게 되돌려주네요. 그런데 이 자세로 오래 있기 힘든데 진우는 괜찮은 걸까요? 진우 괜찮아요? 어 피 쏠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 대형아 그 자세가 무엇이냐? 이 자세가 궁금합니까? 야 손 떨려. 아까 뿌린 만큼 그대로 사이좋게 되돌려 받고 있는 방탄소년단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일로 제신이야. 새해 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칼 같은 모르쇠 동작. 칼군무의 대가들이라 놀이를 하는 순간에도 이런 절도 있는 동작이 나오는 건가요? 멋있었어. 정확한 동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꾸 멀어지는 듯한.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 야, 저 태형이 사진 한번 찍어 줘라. 어려운 동작 하셨네. 예술. 정말 고난이도 어려운 동작에서 딱 멈춰버린 비. 무릎도 땅에 닿지 않은 상태라 힘들 것 같은데요. 술 저는 10점 드려야 되겠어요. 아, 이거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터치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터치. 팽팽한 이 상황이 너무 힘든 윤기. 이제 곧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터치하려다 사랑 고백으로 급 바뀌는 순발력. 진짜 예능신 진입니다. 아니 뭐야 방금 뭐야. 아니 아무 말도 안 했잖아. 대국 많이 받으세요. 야 안 잡히네 이게. 진짜 어려워. 못 잡아.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새해가 되었음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꼭꼭 눌러주세요.